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미라클 코치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호호포노포노 등에 관한 이 미라클 코치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을 수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조 비테일 박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수련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알기 쉽게 그리고 때로는 깊게 비테일 박사가 우리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겉표지가 너무 단순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세인 아놀드 페이턴트가 쓴 책, 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의 유일한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틀린 말이다. 예외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예외를 하나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인터뷰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를 표현하는 게 돈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돈을 단지 지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영적, 형이상학적 또는 심리적 이유를 보면 사실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내 모든 경험을 바꿔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나는 대부분 사람처럼 전화 요금을 내면서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낼 때와 전화가 있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며 비판 없이 순수하게 돈을 냅니다.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밤에 불을 켜는 것과 TV를 보는 것도 즐깁니다. 이렇게 간단한 깨달음이 당신과 금전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수품을 구매할 때조차도 돈을 쓰는 경험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책, 지금 돈을 끌어당겨라에 있는 7단계 공식의 첫 번째 단계에서 돈과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필요 악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돈이란 가치 중립적이고 무의미한 것인데 말입니다. 외국에 가본 적이 있으면 내 말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외국 돈을 보면 장난감 돈 같습니다. 당신은 그 외국 돈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달러 화폐와 함께 성장했으므로 나에게는 달러가 가치 있는 의미이며 다른 문화권에서도 돈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모두 벗겨내면 돈이 단지 종이와 동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놀드 페이턴트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일한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화를 위해 나는 제로 리미트 기술인 호호포노포노를 자주 사용하는데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되뇌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말을 그 아픔에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위 신성이라 부르는 존재와 당신을 연결하는 당신 속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신, 생명, 에너지, 지성 또는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존재에게 그 감정을 정화하고 청소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비난할 대상으로 삼기 위해 그 근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원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물론 치료 과정도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며 미라클 코칭에서 집중하는 치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이 100%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관계없이 당신 소유이며 당신의 존재, 그리고 삶, 육체, 정신, 그리고 당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100%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문제를 100% 소유하면 100% 치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호호포노포노를 할 때 되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그 경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게 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목표에서 벗어났었고 잘 몰랐고 정신이 없었으며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감사합니다로 옮겨갑니다. 감사란 당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신성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이 문구는 나를 최고로 열린 상태로 바꾸기 때문에 무엇이든 문제로 인식한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호호표노표노는 굉장히 간단한 공식인데요. 이 네 가지 말을 마음속으로 자기 신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뭐 목소리를 내도 좋고요. 마음속에서 혼자 생각해도 됩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잠이 안 올 때라든지 아니면 심란할 때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래처를 만날 때도 이렇게 혼자 되뇌이면서 거래처를 만났는데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내가 노숙인 상태로 몇 년을 보내고 오랫동안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나는 행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았고 베푸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만 찾고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마음가짐은 나를 간신히 생존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게 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계속 그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이 베풀 수 있는 능력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물에 손가락을 담근 정도로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는지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연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면 할수록 더 베풀게 되고 관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즐거움, 사랑, 물질적인 것들, 정신적 성장의 양분,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마음의 힘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뭔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할 거리를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주위에 있는 기쁨과 선물을 볼 수 있었고, 더 많은 기쁨과 선물을 받기 위해 나는 나를 더 열어젖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게 끌어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마운 마음, 베푸는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에 관한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항상 내 삶에 끌어당길 수 있다고 느끼는 책들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돈을 벌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베풀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고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게는 항상 주변에 책이 있으니 책을 나눠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던 책들은 대부분 산 게 아니고 책들을 검토하거나 홍보해 주기 바라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더러 사기도 했지만 부자가 아니어서 많이는 못 샀습니다. 그런 책들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그 책들을 누구와 나눌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가 자기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내게 그런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주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주기 시작하면서 관대함이라는 아이디어를 시험했습니다. 많은 종교와 영적 가르침에서 당신이 영적인 성장을 얻는 곳에 돈을 더 많이 내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집이 세고 거부감과 의심이 많아서 돈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택했던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점점 더 많은 책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내가 처음으로 책을 출판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책을 출판할 정도로요. 나는 책이 들어오는 부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내 책도 출판되어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책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존경하는 다른 작가들은 물론 그들의 책을 내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책에서 효과가 있었으니 돈에도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감사의 마음을 돈으로 실험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아, 한 푼도 못 주겠다. 단 1달러도 못 주겠어. 정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계속 베푸는 수준을 높여갔는데, 그 한도가 들어가면서 내 마음의 불편한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생존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을 괴롭혔어요. 나는 먹고, 집세를 내고, 계속 고장나는 차 수리비를 낼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베푸는 것에 저항감이 있었음에도 책에서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베풀었습니다. 돈을 조금씩 베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간 내 글을 출판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한 후부터는 이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 기사를 기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또 나에게는 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우편 요금과 마닐라 봉투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했고, 글을 보낸 뒤 6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일푼이 될 정도까지 베푼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진 돈을 전부 내준 것이 아니고 할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만 했을 뿐인데도 그것이 여전히 버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돈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돈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게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거나 돈을 벌거나 예상치 못한 소득을 찾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면 나는 묻습니다. 교회든 어디든 당신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곳에 돈을 주고 있나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두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베풀기를 망설이는 게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당신이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과 베품의 원칙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게 확인시키는 게 아닌가요? 베풀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풍요로운 우주에 살고 있다. 나는 믿고 감사하고 관대하며 이것이 돌아서 다시 내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베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지 않을 때, 고마운 마음이 없을 때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온몸이 축 늘어지며 발걸음에 작은 탄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기 시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베푸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흐름 속에 있게 되고 마음이 열리면서 몸으로도 그것을 느낍니다. 열정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며 일이 더 빨리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도 돈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돈이 있고 그 일부분을 줄 수 있습니다. 약 10%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그 이상이면 아마 좀 불편할 것입니다. 주는 것의 효과. 신시아 크리스트의 말입니다. 그녀는 기부하는 것은 마치 전교와 같습니다. 그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흐릅니다. 베풀지 않으면 돈의 흐름이 막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베풀기로 결정했을 때 신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계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의사들이 이제는 환자들에게 기부를 처방으로 준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몸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손에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 갑자기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몸이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병을 느끼고 있어. 너한테 도전을 안겨줄게. 앞으로 29일간 29개의 선물을 주는 도전을 해봐. 전화, 말, 생각, 기도 등 무엇이든 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보답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베풀면서 동시에 네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야. 그 친구는 도전해보겠다고 했다. 그 친구는 격려하는 선물 7개를 준 일주일 후 자기가 더 긍정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2주 후에 그녀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29일째는 남편과 1.5km를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진 것이나 자기 상태와 상관없이 무언가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 앞에는 베풀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안네 프랑크의 인용구와 아인슈타인의 모든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세상에서 받은 것만큼 세상에 내줄 의무가 있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받을 능력보다는 그가 주는 것에 속해 있다라는 인용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마크 빅터 헨스는 그의 책 1분간 100만 장자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멋진 행운의 장면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돈이 늘어나게 한다. 어떻게?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도 동결된 상태, 그리고 액체 상태, 그리고 에테르나 영적인 상태 세 가지 차원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감사와 풍요의 태도로 돈을 기부하는 것은 당신을 물질적 상태에서 에테르나 영적인 차원으로 밀어넣는다. 매우 성공적인 템플턴 펀드의 창립자 존 마스크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했다. 11조, 교회의 수입의 10%를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준다. 댄 케네디는 돈을 받아들이는 창구의 크기는 당신이 얼마나 베푸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다 심리적인 것입니다. 조금밖에 받지 못하면 당신의 받는 창구가 작은 것입니다. 창구를 더 넓혀서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은 난 가진 게 부족해. 내 목도 모자란 판이니 기왕에 가진 것이나 꼭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삶에 대한 이해의 문을 닫습니다. 움켜쥐는 것은 받는 것을 막습니다. 풀어주고 베풀기 시작하면 당신은 삶의 흐름과 순환하는 돈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며 받는 창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받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많이 베풀게 되고 그게 다시 받는 창구를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록펠러와 같은 거부들이 기부를 시작한 뒤 계속 기부 액수를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신과 세계에 대해, 그리고 주고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특히 고집스럽고 마음이 다쳤던 과거의 조 비테일이 책을 나눠준 뒤부터 삶 속에 끌려 들어오는 모든 책에 깜짝 놀랐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후 돈을 베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내 삶에서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저자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기 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나도 동의합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지 않으면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삶의 기준을 잃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잊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엇을 주었는지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이 주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받은 내용도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날 고마운 것을 나열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이나 안전한 출근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라클 코치, 애완동물, 옷, 지붕, 전화기 또는 컴퓨터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그러므로 그 일기는 단지 감사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베푼 것의 목록이기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모든 것이 변하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추측으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놀라운 일들이 자주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의 일상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이라서 나중에 지난 일기를 몇 개 다시 읽어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는 원래 내 지인의 소유였던 포르쉐 S4를 샀습니다. 나는 그 차를 수리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이 작업이 다 끝나서 차가 다시 새 것처럼 되면 친구에게 줘야지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내가 그 차를 샀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차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내가 그차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수리가 모두 끝나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날은 그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줄 결혼 기념일 선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동차 키와 등록증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울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이 빨개져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 차를 원했지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수리할 여유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차를 받을 때 기뻐했던 만큼이나 나도 놀라울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그게 정말 너무나 좋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장 멋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차를 그에게 주면서 내 안에서 느꼈던 기쁨은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짐 론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과정을 시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차를 줄때 나는 받을 생각이 아니라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더 많은 차와 돈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서는 멋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는 이것을 내가 할수 있었던 베품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습니다. 영혼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혼의 평화가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때로 몸에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때도 영혼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곧 평화입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평화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형태든 명상을 하거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단순히 호흡하고 그 호흡 흐름을 따라가는 중에 마음속의 분주한 생각과 몸의 행위로부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 감정, 그리고 몸의 배후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증인 또는 관찰자라고 부르는 좀 특별한 인식이 있습니다. 영혼, 생명의 본질, 또는 신과의 연계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평화가 이미 여기 있으므로 자신을 잠잠하게 하면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 경험은, 와, 이 순간은 정말 놀랍다. 나는 이런 질문들이 좋고, 아담의 에너지와 그의 반응과 그가 이바지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환상적이고 기적이라고 느끼면서 내 영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편히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산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평화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에게 내적인 힘이 있다면, 비록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자기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바꿔놓을 것이며 어떤 물리적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다른 장소에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커피숍이나 공항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전화 통화를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음식을 주문하는 등 그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일을 끝냅니다.
돈을 쓰는 것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돈은 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쓰는 것은 돈의 유통을 돕는 것입니다. 돈이 순환하면서 여러 다른 삶에 접촉하고 일자리를 주고 기업가들을 돕고 사업이 계속되게 합니다. 돈을 쓸때 당신은 자신과 세상을 위해 멋진 일을 하는 것이며 그건 축복받아 마땅한 훌륭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 쓰는 것에서 축복을 느낍니다만 주는 일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베풀려고 하는 경이로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차단합니다. 내 친구 하나는 돈을 더 줄수록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더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시간, 에너지,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줄수 있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준다는 이 아이디어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돈을 주는 것에 관한 이 아이디어를 누구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더 줄수록 받을 기회가 더 크게 열린다는 것은 신성의 법칙입니다. 돈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돈을 주기도 하십시오. 당신이 정신적인 양식이나 영감을 얻는 곳, 교회나 목사, 웨이터나 버스 운전기사, 작가나 강사 등 누구에게든 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용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풀어줍니다. 당신이 용서를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기억하기로 웨인 다이어가 당신 삶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용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할 때 삶을 확장하고 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연애든 건강이든 육체적 행복이든 재정이든 삶의 모든 영역이 열리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아직도 품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한 중국의 한의사가 쓴암 치료법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직시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실제로 암이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거기가 치료와 치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거나 내려놓거나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마지막 날까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사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내부와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고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병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약 70%는 물이라서 액체를 유지할 수 있게 몸에 수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은 삶과 신성과 감사해야 될 것을 모두 상기시켜주는 훌륭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할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라클 코치일 수도 있고, 당신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애완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날씨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바로 큰 비밀입니다.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 있고 감사한 마음은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줍니다. 불안과 걱정을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 첫 번째는 자신에게 늘 걱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늘 걱정한다면 벽의 정면으로 부딪히기 위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에 대해 걱정할 때 나는 늘 걱정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자신을 속이고 자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전화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마음은 오직 원초적 생존에 초점을 두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세요.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책상을 만져보세요. 운전 중이라면 계기판이나 전화를 만져보세요. 물리적인 접촉은 당신을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도와줍니다. 당신이 더욱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걱정하는 마음을 더 잘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감사하는 것에 집중시키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감사해야 할 것들도 있으며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당신은 행동을 취하며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각인된 걱정 시스템을 끊어버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믿지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의 부족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항상 이 관점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돈에 대해 믿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또는 더 많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돈은 이미 당신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떤 수준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수준을 확장하고 더 높이기를 원하긴 하지만 우선은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당신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가장 잘못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충분히 돌지 않아요. 이런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희소성을 믿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의문을 품을 때 그 믿음들이 느슨하게 되며 그러면 당신은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일하면서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체적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큰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맙소사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내 행복에 독약을 붓듯이 나를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이 노력할 구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깨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돌아가서 가족을 방문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 자신을 깨끗이 정화하고 치유한 후에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도 전혀 동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 체계는 그것을 건드릴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촉발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당신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회로로 구성된 우리 두뇌 소프트웨어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 모임에 가도 대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버튼도 눌러질 수 없으므로 나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나는 그냥 빠져나가거나 거기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자 의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면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앉아서 호호포노포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게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자신에 대해 작업합니다. 초점은 그들이 내 단추를 누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관건은 당신이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들을 부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훌륭한 선물이고 자신에 대해 작업을 할 기회입니다. 고향에 가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당신 안의 단추를 해체하는 일을 하십시오. 실제로 심지어 그 일을 재밌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박하게 느낄 때 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일도 잘 될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박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일도 잘 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절박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겠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의심의 신호입니다. 절박감을 버리고 그 대신 사랑, 신뢰, 믿음의 감정을 취하세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언어를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진행되는 일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절박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절박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바꾸면 경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압도하는 절박감의 에너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긴장을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지금 이 순간으로 당신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주위를 둘러보면서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난 괜찮아. 난 살아서 숨쉬고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나는 내 꿈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고 기적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절박함이 반감됩니다. 다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은 이미 성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느낌은 얻기 쉽지 않지만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잠깐 멈추고 자기 삶의 과정을 성찰하면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해내고 성취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창조의 법칙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바로 행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여전히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람들이 기적을 얻기를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른 법칙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즉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빈약한 결과만 얻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기적을 기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으며 모든 한계는 스스로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장벽이나 심리적인 장벽은 실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행성, 시스템, 과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한 기적은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창조는 행동을 취할 때 시작됩니다. 창조의 법칙의 진정한 비밀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나에게 그 의미는 열정과 영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매우 에너지가 큰 도구들입니다. 당신의 자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무의식적인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열정과 영감을 따라가면 그때는 신, 신성 또는 우주와의 공동 창조가 시작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올바른 행동의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제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미라클 코칭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호호포노포노 등에 관한 이 미라클 코치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을 수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조 비테일 박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수련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알기 쉽게 그리고 때로는 깊게 비테일 박사가 우리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겉표지가 너무 단순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세인 아놀드 페이턴트가 쓴 책 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의 유일한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틀린 말이다. 예외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예외를 하나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인터뷰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를 표현하는 게 돈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돈을 단지 지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영적, 형이상학적 또는 심리적 이유를 보면 사실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내 모든 경험을 바꿔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나는 대부분 사람처럼 전화 요금을 내면서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낼 때와 전화가 있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며 비판 없이 순수하게 돈을 냅니다.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밤에 불을 켜는 것과 TV를 보는 것도 즐깁니다. 이렇게 간단한 깨달음이 당신과 금전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수품을 구매할 때조차도 돈을 쓰는 경험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책, 지금 돈을 끌어당겨라에 있는 7단계 공식의 첫 번째 단계에서 돈과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필요 악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돈이란 가치 중립적이고 무의미한 것인데 말입니다. 외국에 가본 적이 있으면 내 말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외국 돈을 보면 장난감 돈 같습니다. 당신은 그 외국 돈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달러 화폐와 함께 성장했으므로 나에게는 달러가 가치 있는 의미이며 다른 문화권에서도
돈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모두 벗겨내면 돈이 단지 종이와 동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놀드 페이턴트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일한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화를 위해 나는 제로 리미트 기술인 호오포노포노를 자주 사용하는데,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되뇌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말을 그 아픔에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위 신성이라 부르는 존재와 당신을 연결하는 당신 속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신, 생명, 에너지, 지성 또는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존재에게 그 감정을 정화하고 청소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비난할 대상으로 삼기 위해 그 근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원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물론 치료 과정도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며 미라클 코칭에서 집중하는 치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이 100%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관계없이 당신 소유이며 당신의 존재, 그리고 삶, 육체, 정신, 그리고 당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100%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문제를 100% 소유하면 100% 치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호오포노포노를 할 때 되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그 경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게 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목표에서 벗어났었고 잘 몰랐고 정신이 없었으며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감사합니다로 옮겨갑니다. 감사란 당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신성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이 문구는 나를 최고로 열린 상태로 바꾸기 때문에 무엇이든 문제로 인식한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굉장히 간단한 공식인데요. 이 네 가지 말을 마음속으로 자기 신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되뇌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는 것입니다. 뭐 목소리를 내도 좋고요. 마음속에서 혼자 생각해도 됩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잠이 안 올 때라든지 아니면 심란할 때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래처를 만날 때도 이렇게 혼자 되뇌이면서 거래처를 만났는데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내가 노숙인 상태로 몇 년을 보내고 오랫동안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나는 행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았고 베푸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만 찾고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마음가짐은 나를 간신히 생존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게 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계속 그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이 베풀 수 있는 능력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물에 손가락을 담근 정도로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는지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연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면 할수록 더 베풀게 되고 관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즐거움, 사랑, 물질적인 것들, 정신적 성장의 양분,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마음의 힘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뭔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할 거리를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주위에 있는 기쁨과 선물을 볼 수 있었고 더 많은 기쁨과 선물을 받기 위해 나는 나를 더 열어젖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게 끌어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마운 마음, 베푸는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에 관한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항상 내 삶에 끌어당길 수 있다고 느끼는 책들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돈을 벌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베풀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고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게는 항상 주변에 책이 있으니 책을 나눠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던 책들은 대부분 산 게 아니고 책들을 검토하거나 홍보해 주기 바라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더러 사기도 했지만 부자가 아니어서 많이는 못 샀습니다. 그런 책들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그 책들을 누구와 나눌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가 자기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내게 그런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주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주기 시작하면서 관대함이라는 아이디어를 시험했습니다. 많은 종교와 영적 가르침에서 당신이 영적인 성장을 얻는 곳에 돈을 더 많이 내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집이 세고 거부감과 의심이 많아서 돈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택했던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점점 더 많은 책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내가 처음으로 책을 출판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책을 출판할 정도로요. 나는 책이 들어오는 부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내 책도 출판되어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책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존경하는 다른 작가들은 물론 그들의 책을 내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책에서 효과가 있었으니 돈에도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감사의 마음을 돈으로 실험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아, 한 푼도 못 주겠다. 단 1달러도 못 주겠어. 정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계속 베푸는 수준을 높여갔는데 그 한도가 들어가면서 내 마음의 불편한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생존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을 괴롭혔어요. 나는 먹고 집세를 내고 계속 고장나는 차 수리비를 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베푸는 것에 저항감이 있었음에도 책에서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베풀었습니다. 돈을 조금씩 베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간 내 글을 출판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한 후부터는 이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 기사를 기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또 나에게는 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우편요금과 마닐라 봉투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했고 글을 보낸 뒤 6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일푼이 될 정도까지 베푼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진 돈을 전부 내준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만 했을 뿐인데도 그것이 여전히 버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돈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돈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게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거나 돈을 벌거나 예상치 못한 소득을 찾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면 나는 묻습니다. 교회든 어디든 당신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곳에 돈을 주고 있나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두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베풀기를 망설이는 게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당신이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과 베품의 원칙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게 확인시키는 게 아닌가요? 베풀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풍요로운 우주에 살고 있다. 나는 믿고 감사하고 관대하며 이것이 돌아서 다시 내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베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지 않을 때, 고마운 마음이 없을 때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온몸이 축 늘어지며 발걸음에 작은 탄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기 시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베푸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흐름 속에 있게 되고 마음이 열리면서 몸으로도 그것을 느낍니다. 열정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며 일이 더 빨리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도 돈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돈이 있고 그 일부분을 줄 수 있습니다. 약 10%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그 이상이면 아마 좀 불편할 것입니다. 주는 것의 효과. 신시아 크리스트의 말입니다. 그녀는 기부하는 것은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그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흐릅니다. 베풀지 않으면 돈의 흐름이 막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베풀기로 결정했을 때 신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계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의사들이 이제는 환자들에게 기부를 처방으로 준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몸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손에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 갑자기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몸이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병을 느끼고 있어. 너한테 도전을 안겨줄게. 앞으로 29일간 29개의 선물을 주는 도전을 해봐. 전화, 말, 생각, 기도 등 무엇이든 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보답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베풀면서 동시에 네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야. 그 친구는 도전해 보겠다고 했다. 그 친구는 격려하는 선물 7개를 준 일주일 후 자기가 더 긍정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2주 후에 그녀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29일째는 남편과 1.5km를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진 것이나 자기 상태와 상관없이 무언가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 앞에는 베풀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안네 프랑크의 인용구와 아인슈타인의 모든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세상에서 받은 것만큼 세상에 내줄 의무가 있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받을 능력보다는 그가 주는 것에 속해 있다라는 인용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마크 빅터 헨스는 그의 책 1분간 100만 장자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멋진 행운의 장면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돈이 늘어나게 한다. 어떻게?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도 동결된 상태, 그리고 액체 상태, 그리고 에테르나 영적인 상태 세 가지 차원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감사와 풍요의 태도로 돈을 기부하는 것은 당신을 물질적 상태에서 에테르나 영적인 차원으로 밀어넣는다. 매우 성공적인 템플턴 펀드의 창립자 존 마스크 템플턴 경은 이렇게 말했다. 11조, 교회의 수입의 10%를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준다. 댄 케네디는 돈을 받아들이는 창구의 크기는 당신이 얼마나 베푸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다 심리적인 것입니다. 조금밖에 받지 못하면 당신의 받는 창구가 작은 것입니다. 창구를 더 넓혀서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은 난 가진 게 부족해. 내 목도 모자란 판이니 기왕에 가진 것이나 꼭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삶에 대한 이해의 문을 닫습니다. 움켜쥐는 것은 받는 것을 막습니다. 풀어주고 베풀기 시작하면 당신은 삶의 흐름과 순환하는 돈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며 받는 창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받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많이 베풀게 되고 그게 다시 받는 창구를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록펠러와 같은 거부들이 기부를 시작한 뒤 계속 기부 액수를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신과 세계에 대해, 그리고 주고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특히 고집스럽고 마음이 다쳤던 과거의 조 비테일이 책을 나눠준 뒤부터 삶 속에 끌려 들어오는 모든 책에 깜짝 놀랐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후 돈을 베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내 삶에서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저자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기 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나도 동의합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지 않으면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삶의 기준을 잃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잊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엇을 주었는지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이 주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받은 내용도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날 고마운 것을 나열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이나 안전한 출근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라클 코치, 애완동물, 옷, 지붕, 전화기 또는 컴퓨터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그러므로 그 일기는 단지 감사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베푼 것의 목록이기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모든 것이 변하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추측으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놀라운 일들이 자주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의 일상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이라서 나중에 지난 일기를 몇 개 다시 읽어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는 원래 내 지인의 소유였던 포르쉐 S4를 샀습니다. 나는 그 차를 수리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이 작업이 다 끝나서 차가 다시 새 것처럼 되면 친구에게 줘야지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내가 그 차를 샀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차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내가 그 차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수리가 모두 끝나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날은 그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줄 결혼 기념일 선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동차 키와 등록증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울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이 빨개져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 차를 원했지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수리할 여유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차를 받을 때 기뻐했던 만큼이나 나도 놀라울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그게 정말 너무나 좋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장 멋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차를 그에게 주면서 내 안에서 느꼈던 기쁨은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짐 론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과정을 시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차를 줄 때 나는 받을 생각이 아니라 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더 많은 차와 돈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서는 멋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었던 베품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습니다. 영혼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혼의 평화가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때로 몸에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때도 영혼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곧 평화입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평화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형태든 명상을 하거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단순히 호흡하고 그 호흡 흐름을 따라가는 중에 마음속의 분주한 생각과 몸의 행위로부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 감정, 그리고 몸의 배후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증인 또는 관찰자라고 부르는 좀 특별한 인식이 있습니다. 영혼, 생명의 본질, 또는 신과의 연계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평화가 이미 여기 있으므로 자신을 잠잠하게 하면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 경험은 와, 이 순간은 정말 놀랍다. 나는 이런 질문들이 좋고 아담의 에너지와 그의 반응과 그가 이바지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환상적이고 기적이라고 느끼면서
내 영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편히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산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평화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에게 내적인 힘이 있다면, 비록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자기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바꿔놓을 것이며 어떤 물리적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다른 장소에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커피숍이나 공항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전화통화를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음식을 주문하는 등 그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일을 끝냅니다. 돈을 쓰는 것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돈은 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쓰는 것은 돈의 유통을 돕는 것입니다. 돈이 순환하면서 여러 다른 삶에 접촉하고 일자리를 주고 기업가들을 돕고 사업이 계속되게 합니다. 돈을 쓸 때 당신은 자신과 세상을 위해 멋진 일을 하는 것이며 그건 축복받아 마땅한 훌륭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 쓰는 것에서 축복을 느낍니다만 주는 일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베풀려고 하는 경이로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차단합니다. 내 친구 하나는 돈을 더 줄수록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더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시간, 에너지,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준다는 이 아이디어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돈을 주는 것에 관한 이 아이디어를 누구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더 줄수록 받을 기회가 더 크게 열린다는 것은 신성의 법칙입니다. 돈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돈을 주기도 하십시오. 당신이 정신적인 양식이나 영감을 얻는 곳, 교회나 목사, 웨이터나 버스 운전기사, 작가나 강사 등 누구에게든 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용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풀어줍니다. 당신이 용서를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기억하기로 웨인 다이어가 당신 삶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용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할 때 삶을 확장하고 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연애든 건강이든 육체적 행복이든 재정이든 삶의 모든 영역이 열리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아직도 품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한 중국의 한의사가 쓴 암 치료법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직시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실제로 암이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거기가 치료와 치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거나 내려놓거나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마지막 날까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사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내부와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고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병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약 70%는 물이라서 액체를 유지할 수 있게 몸에 수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은 삶과 신성과 감사해야 될 것을 모두 상기시켜주는 훌륭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라클 코치일 수도 있고, 당신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애완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날씨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바로 큰 비밀입니다.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 있고 감사한 마음은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줍니다. 불안과 걱정을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 첫 번째는 자신에게 늘 걱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늘 걱정한다면 벽의 정면으로 부딪히기 위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에 대해 걱정할 때 나는 늘 걱정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자신을 속이고 자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전화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마음은 오직 원초적 생존에 초점을 두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세요.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책상을 만져보세요. 운전 중이라면 계기판이나 전화를 만져보세요. 물리적인 접촉은 당신을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도와줍니다. 당신이 더욱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걱정하는 마음을 더 잘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감사하는 것에 집중시키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감사해야 할 것들도 있으며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당신은 행동을 취하며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각인된 걱정 시스템을 끊어버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믿지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의 부족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항상 이 관점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돈에 대해 믿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또는 더 많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돈은 이미 당신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떤 수준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수준을 확장하고 더 높이기를 원하긴 하지만 우선은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당신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가장 잘못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충분히 돌지 않아요. 이런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희소성을 믿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의문을 품을 때 그 믿음들이 느슨하게 되며
그러면 당신은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들어오게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일하면서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총체적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큰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맙소사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내 행복에 독약을 붓듯이 나를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이 노력할 구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깨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돌아가서 가족을 방문해 보십시오. 하지만 당신 자신을 깨끗이 정화하고 치유한 후에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도 전혀 동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 체계는 그것을 건드릴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촉발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당신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회로로 구성된 우리 두뇌 소프트웨어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 모임에 가도 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버튼도 눌러질 수 없으므로 나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나는 그냥 빠져나가거나 거기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자 의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면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앉아서 호호포노포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게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자신에 대해 작업합니다. 초점은 그들이 내 단추를 누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관건은 당신이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들을 부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훌륭한 선물이고 자신에 대해 작업을 할 기회입니다. 고향에 가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당신 안의 단추를 해체하는 일을 하십시오. 실제로 심지어 그 일을 재밌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박하게 느낄 때 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일도 잘될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박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일도 잘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절박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겠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의심의 신호입니다. 절박감을 버리고 그 대신 사랑, 신뢰, 믿음의 감정을 취하세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언어를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진행되는 일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절박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절박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바꾸면 경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압도하는 절박감의 에너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긴장을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지금 이 순간으로 당신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주위를 둘러보면서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난 괜찮아. 난 살아서 숨 쉬고 있고 모든 게잘 되고 있어. 나는 내 꿈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고 기적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절박함이 반감됩니다. 다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은 이미 성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느낌은 얻기 쉽지 않지만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잠깐 멈추고 자기 삶의 과정을 성찰하면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해내고 성취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창조의 법칙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바로 행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여전히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람들이 기적을 얻기를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른 법칙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즉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빈약한 결과만 얻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기적을 기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으며 모든 한계는 스스로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장벽이나 심리적인 장벽은 실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행성, 시스템, 과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한, 기적은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창조는 행동을 취할 때 시작됩니다. 창조의 법칙의 진정한 비밀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나에게 그 의미는 열정과 영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매우 에너지가 큰 도구들입니다. 당신의 자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무의식적인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열정과 영감을 따라가면 그때는 신성 또는 우주와의 공동 창조가 시작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올바른 행동의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제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